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은요, 일단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폭에 반도 회복을 못했어요. 반도 회복을 못했고 네. 또 이미 오늘 또 하락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올라간 폭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폭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 나가면 좀 보시겠지만 약간의 막판에 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역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서는 네. 시장의 확실한 반등은 없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정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네.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이게 좀 감소가 안 되네 라고 했을 때는 에이 두 번째 팬데믹 오겠어 이랬는데 네. 이게 확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 월가에서는 혀를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혀를 찔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봉쇄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사이에서 중소상인들이 다시 한번 또 어려운 구간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차보다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 어떤 분들은 1차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섹터별로 지수의 그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보니까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던 섹터가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올라왔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왔는데 어제 섹션 230조항이 네. 청문회에서 일단은 부결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SNS에서 허용하는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여도원을 욕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를 딱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허용해주는. 제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죠. 예인데 그런 거를 많이 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약간 발의가 됐었는데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더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트위터가 많이 올라갔고요. 관련 업종이 올라갔는데 트위터, 페이스북이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시간에서 트위터가 16%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가만히 지금 모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 SNS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진할 수 있도록 조항이 안 바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75만 건. 7자를 제가 주장했으니까 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하죠. 네, 7자 플러스 추가 부양책이 합쳐져야지만 그쵸.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 33.1%니까 네. 좋아진 건데 이거 여러분들 혹 착각하시기 하시면 안 될 게 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니까요. 전분기에 31% 빠졌죠. 다시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빅4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좀 먼저 정리하고 저희가 한 종목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잘 나왔는데 다들 가이던스 제시를 못하고 있네요. 네, 다 못했고요. 사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네. 혹시 공부 잘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럼요. 반에서 못해도 3등 안에 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거 꿈이었던 분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이런 거예요. 전교 한 30등 하던 친구들이 네. 전교 한 20등?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피부 느껴지는 게 약간의 피부 느껴지는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대감이 높았죠. 예, 너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증가율 다 좋아졌고요. EPS가 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높이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네. 실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실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구글 외에는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어제 하락 상승분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이던스 발표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실 네. 그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가이던스 발표가 되지 않자 이게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요.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애플12라고 해요. 이게 제 휴대전화는 아니고요. 여기 우리 직원 중에
벌써 얼리 어답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꿨다고 하고 이게 보니까 카메라가 3개예요. 저는 7이라서 이거 5개라고요? 이 위아래 있는 것도 카메라라고요? 5개래요, 여러분. 와, 카메라 개수만 5개. 이게 떨어뜨리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네이비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지문이 좀 많이 묻네요. 이거 좀 닦아줘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입수해서 애플 요거 때문에 또 올해 연말이 굉장히 또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도 괜찮았죠? 사상 최대. 사실 이 애플이 사상 최대 매출은 나오진 않았고요. 네. 지금 빅4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도 예상치에 EPS도 2.8% 더 높게 나왔고 네. 네, 매출도 1.56%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분기보다도 8% 이렇게 오른 모습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8점 맞은 학생이 99점 맞았는데 왜 100점 못 맞았냐 약간 이런 너무해요 그거.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듣던 얘기예요. 보시면 네. 지금 사실 가장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게 아이폰 매상 매출이죠. 이것 때문에 4분기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팀쿡이 가이던스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네. 내년 분기에 있어서 반드시 아이폰 12가 굉장한 성장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2의 다음 실적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네. 역시나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집콕, 재테크 문화가 그 집에서의 이런 일하는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맥이나 아이패드가 역시나 전분기 대비해서 27% 그리고 그렇죠. 46%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저희가 지금 애플 서비스가 있잖아요.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분기보다도 이렇게 3%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아쉬운 건 역시나 중국 이런 국가에서 굉장히 매출 성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분기에서는 중국에서의 판매량 그리고 아이폰 12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기계를 보니까 그립감 좋고요. 일단 카메라 5개라서 저는 2개짜리 쓰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그 듀얼 나왔을 때. 좋네요.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갖도록 하겠고 유심칩만 바꿔서 끼면 되니까 예, 5G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제 손에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 주도록 하겠고 애플은 어쨌든 이 아이폰 12가 올 연말에 얼마나 많이 팔리게 되는지 이번에는 아쉽게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이 발언이 마치 언젠가는 연말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아마존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마존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웃긴 게 장중에 이제 네. 1.5%가 올랐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다시 빠졌어요. 그대로 빠졌습니다. 밀당하나요? 네. 근데 보시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서도 진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쵸. 네, EPS만 해도 6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뭐 매출 증가율이 보시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가 오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8% 오르는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력을 보여줬는데 이 특히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AWS 클라우딩 서비스 부분이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29%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2019년도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5%가 올랐는데 왜 이번 연도 29%밖에 오르지 아니, 않았냐. 적당히 올라야죠.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100점 거죠. 100점 맞은 학생에게 네. 105점을 맞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클라우딩 서비스 AWS가 네.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아마존 AWS가 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담당하고 있고 그만큼 효율적인 그런 매출 성장력 동력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애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아마존의 5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AWS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네,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 올랐습니다. 오. 이런 기업이 어디 있을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하락하다니 말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물론 이 아마존도 가이던스를 제출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이 사실 이 지금 아마존 실적 발표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마존 프라임이 사실 이 아마존이 3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시즌인데 네. 지금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다음 분기에 나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지금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예, 했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정말 유례없는 축제 시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구매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도 정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언택트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또 연말에는 사실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모여서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마존에서 배송지를 이제 친구네 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선물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연말에는 우리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사이버 먼데이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열심히 돈을 저축해서 저희도 이제 직구에 나서 볼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세로 장마감 후에 돌아섰는데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페이스북은 실적이 어땠습니까? 페이스북이 장 중에 4.9%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조금 하락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EPS만 하더라도 예상치를 43%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매출도 8.7%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전분기 대비 14%, 네, 15% 가까운 매출 성장력을 보였고요. 네.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1%나 오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6억 명인데 네. 지금 그중에 거의 3분의 2죠. 뭐 31억 명, 32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31억 4천만 명 정도에서 32억 1천만 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네,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하루 활동 사용자 수라든지 월간 활동 사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의 제국이 정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광고 매출이죠. 광고 매출도 22%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화된 그런 모습이고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라고 했나요? 계속해서 엔지니어들 네.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겠다. 지금 사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은 좀 혁신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예, 지금 워낙에 뭐 인스타그램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뭔가 뭐 틱톡이나 저희 자주 얘기했었던 그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 두 글자. 스냅이요? 스냅. 뭐 이런 것처럼 뭔가 확 인기보다 약간 이제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이커머스를 빠르게 잡아야지 앞으로의 실적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주커버그 향하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엔지니어 위주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나 더 많은 그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 네. 정말 좋은 플랫폼을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켜보시면 좋을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4.9% 올랐지만 폐장 후에는 2% 넘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알파벳을 좀 보도록 하죠. 알파벳은 오히려 반대로 장 마감 후의 흐름이 더 좋네요. 네네. 장 중에 3% 올랐고 네. 장 마감 후에도 6% 이상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역시나 EPS나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런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 어려운 장 속에서 전분기 대비 20%나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집에 있으면서 뭐 넷플릭스도 보시고 또 하시겠지만 단연코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시죠. 그쵸.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사이트 1위가 구글, 2위가 유튜브입니다. 그만큼 이 유튜브와 구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출 성장 동력인데 네. 지금 이 광고 매출이 유튜브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상치의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나 오르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나 그렇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라우드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예상치를 3.6% 이상 그렇게 상회하는 모습으로써 지금 아마존 그리고
저희 하나 또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구글이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나 가이던스는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런 구글의 성장력에 대해서 사실 어떤 기업들이 과연 유튜브라든지 구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올 수 있을지는 네, 아무도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저는 이제 알파벳 그리고 구글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국민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면서 항상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면은 구글이 뭐라고 알려주나요? 여러분 수익 더 올리려면 이거 하세요. 저거 그렇죠. 하면은 더 네, 구독자 그렇죠. 많이 네. 늘어납니다. 그렇죠. 조회수 더 올라가요. 네. 그게 결국에는 그들의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내가 이들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되긴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나도 거기 구글에 마치 직원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들의 수익이 내 수익이고 내 수익이 그들의 수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면밀하게 보게 되면 네. 알파벳 실적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사실은 알파벳이 16%밖에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까 올랐다. 얘기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5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사야겠다는 매수가 좀 몰려오면서 시간에서 6.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키맞추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왜 알파벳만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정본부장님이 덧붙여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는 매주 저희가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떻게 베스트부터 볼까요? 워스트부터 볼까요? 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스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로얄 캐리비안. 예, 뭐 크루즈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5%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고요. 네. 실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가 -$5인데 전년 동기 대비 +$4였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뒤집힌 거죠.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제 크루즈 이게 당연히 안 된다고 보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야, 더 빠지겠냐, 여기서. 예, 그 뒤로도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네. 이게 지하, 예, 지하 한 30층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리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가 3차로 다시 한번 커진다는 거 누구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늘 얘기하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주가 해보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로얄캐리비안 뭐 크루즈 관련된 종목, 여행 관련된 종목은 좀 좋아지나 싶었을 때는 바닥에서 탄력적인 부분은 보이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더 충격을 많이 받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는 카드사들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 네, 마스터카드 종목을 별로 안 좋죠.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한턱 쏠게 했는데 네. 술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3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돈을 못 써서. 비자도, 그렇죠. 비자도 마찬가지. 막 써야 되는데 나가서 막 긁어야 되는데 긁으려고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 제가 편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 관련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들 카드사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뭐 비자, 아멕스 모두 안 좋은데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수요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못 쓰는 게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쇼피파이가 좋아지고 또 그렇죠. 아마존이 좋아지고 쓰긴 쓰는데 사실 그렇죠. 이제 막 나가서 우리가 뭐 맛있는 그렇죠. 거 사 먹고 뭐 쇼핑을 밖에서 하고 이런 거 이게 쓰는 맛이 또 있잖아요. 긁는 맛이 있고 서로 먼저 내겠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가능하겠지만 네. 온라인에 또 더 많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로 몰리는 게 아니고 분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다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그리고 뭐 카드도 이용을 하지만 카드를 연동해서 혹은 내 계좌를 연동해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페이팔을 많이 쓰죠. 그렇죠. 페이팔 많이 쓰는데 여기 한 가지 지난번에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비자고 마스터카드는 금융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테크죠. 기술주고요. 그다음에 이 카드사는 진입점이 굉장히 어려운 쪽이에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네. 비자 마스터카드가 현재 발행된 카드 수가 한 40억 장이 발행이 돼 있습니다. 네. 40억 장이면 아까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70억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 이상을 갖고 있는 카드가 되겠죠. 지구, 예. 지구의 예. 반 이상. 전 인구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긁는 거에 1% 내지 2%가 다 가기 때문에 그쵸. 그냥 앉아 돈을 버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정말 얄미운 회사고 또 한 가지는 카드론을 안 하는 예, 카드론.
대출은 안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비자 마스터는 아멕스에서 그 아래 안 하고 관련 은행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사업 형태 갖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영업 마진율이 무려 60%를 보여주는 60%? 100원을 팔면 60원이 자기 이익입니다. 아, 카드 사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좀 덜 쓰시면 어떨까. 그런데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수익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결제를 보면은 카드 그냥 일반 결제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뭐 휴대전화 결제나 아니면은 뭐 땡땡페이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저희 페이팔 이런 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네. 온라인 그거 보잖아요. 그렇죠. 가장 수수료가 낮은 게 일반 카드예요. 물론 맞습니다. 현금은 없지만 또 가장 낮은 일반 편이더라고요. 플랫폼에 들어가면 인앱 결제할 때 그렇죠. 보통 30%를 뛰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거 상당히 싼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라인도 쓰지만 나가서 카드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워스트 디즈니를 볼 텐데요. 디즈니는 뭐 신작 기대감이 엄청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또 셧다운 이슈가 유럽에서 있으면서 충격을 여기 받고 있죠?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 디즈니랜드가 다시 한번 폐쇄가 되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폐쇄가 가능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폐쇄할 것 같아요. 사실은 디즈니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만 갖고서는 매출이 안 오릅니다. 빨리빨리 매장, 공원이 매장, 개장이 돼야 되고, 그쵸. 여러 극장이 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만달로니안? 스타워즈 시즌2가 기대감이 폭발한다 그러는데. 공감 못하세요. 팀장님이 좀 덧붙여 이야기 좀 설명 드리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타워즈 시즌2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게 제가 보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뒤로 보셔야 돼요. 3차 확산 때문에 모든 게 다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지금보다 더 늦게 보셔야지만 투자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당장 만약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디즈니의 치명적인 이런 오프라인 쪽의 매출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디즈니 쪽에 있어서 그런 오프라인에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든 컨텐츠 쪽에서 많이 채우려고 노력. 이게 이거만이 작년에 안 했으면은 디즈니 어쩔 뻔했어요. 엄청나게 안 줄 뻔했고요. 네. 지난 2분기 여러분도 아십니까? 놀이공원의 적자가 5조 원이었어요. 네. 지난 2분기에 그 정도로 컸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고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주가 회복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달로리안. 예. 만달로리안. 예. 이 엄청나게 인기 남성분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스타워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거기 나오는 R2D2 요 정도 캐릭터 좋아하는데. 나 이 만달로리안이라는 게 이 스타워즈에 있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즉 쭉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만달로리안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현금 사냥꾼이죠. 이제 그런 사냥꾼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네. 시즌 1이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시즌 2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시즌 2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사실 덕후죠. 스타워즈의 덕후들이 굉장히 많고 많죠. 네, 시즌 1에 있어서 시즌 2도 굉장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도 월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줄 쇼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 지금 이 디즈니에서 뮬란이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네. 굉장히 혹평을 받으면서 그쵸. 완전 망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보였는데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만달로리안 같은 시리즈가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구독자가 어찌됐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 전체 매출에 이런 사실 3분의 1 정도가 사실 디즈니 월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충분히 덧붙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로 발전을 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하락하고 그랬을 때마다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또 언제 개장을 다시 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이 좀 많은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베스트로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 네네.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살 때 한국 분들께서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라고 네. 하면 이렇게 매수를 하시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가 팔죠. 급등을 하면서 파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주식을 할 때는 저희 미주미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네. 실적을 예상을 하지 말고 실적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매수를 결정하는 건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얼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딱 저희가 이제 일어나서 봤더니 사실 지금 두 개의 기관에서 지금 이 얼라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를 교정하는 이 교정기 같은 경우에 네.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줌 효과라고 해서 지금 이 화상 채팅, 화상 네. 이런 회의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예쁜 미소를 보일 수 있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더 안경도 쓰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온라인 테크놀로지와는 다르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라식 수술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진 않더라도 안경을 쓰지 않거나 더 좋은 이런 미소를 가지면서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스마일 뭐 그 얘기하면서 줌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우리가 이렇게 회의할 때는 내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방송을 계속 한다거나 줌 하면 내 얼굴도 보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내 모습이 싫은 거야. 아우 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 저 얘기 아니고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요. 보이는 내 모습이 싫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씩 미용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커. 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정기다 보니까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외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줌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필터가 있더라고요. 아시죠? 줌에. 아 예. 얼굴을 보정하는? 예, 얼굴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이렇게 확 달라지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뽀샤시하게 아름다운 효과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거 네. 참고하셔서 자신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는요. 맥주 기업이요. 보스턴 비어 컴퍼니. 이 기업이 왜 나온 걸까요?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투룰리라고 하는 게 이 네. 하드셀처라고 하는 브랜드 맥주의 종류인데요. 이게 뭐, 무슨 맥주요? 하드셀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맥주와 저희가 좋아하는 탄산수가 결합된 그런 맥주입니다. 근데 되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취하고도 싶지만 그러면서 한 번으로 또 건강도 챙기고 싶은 그런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네. 그런 모습에서 지금 투룰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맛있나 봐요. 굉장히 맛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냥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과일 소주 같은 거. 그렇죠. 저희가 한때 네. 저희 과일 소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였는데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이 투룰리라는 하드셀처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지금같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가이던스를 제출을 하지 못하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4분기 출하량이 거의 40% 이상 또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이 투룰리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180%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엔하이저 부시라고 하는 그런 베를린 맥주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가 2014년도, 15년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코로나라든지 네. 그런 맥주가 다 그 맥주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오비, 뭐 카스, 우리나라 맥주도 그 회사가 인수를 해서 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투룰리라는 그 맥주 그리고 이 보스턴 비어 컴퍼니라는 회사도 한번 보시고 얼마나 이 회사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한번 가셔서 아 이런 맥주가 있구나. 요즘에 세계 맥주 우리나라 이거 팔아요? 네, 저는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한번 마셔봐야겠네요. 참 이게 입이 희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스턴 비어는 좀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몰슨 코어스는 사상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대? 이게 밀러 주가가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은 오래 튀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 그 정도 뭐 인기인지. 유명한 사람이 예. 이거 마신다. 뭘... 그러니까 이 하드셀처라는 이 특정 브랜드에 있어서 네. 사실 여기가 원조라고 할 정도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는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나 싶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세요. 웃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코로나 맥주 안 마시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서 안 마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마시는데 이것만 마신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주가 상승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놀라운 기록이 아닌가. 이게 네, 약간 네. 집에서 뭔가 술을 마실 때 물론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고 센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음료처럼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들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가볍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이런 맛이라면 또 여성분들의 취향에 굉장히 저격할 수 있는 그런 맥주일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마셔보고 네. 네, 이야기를 마셔보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비어 컴퍼니 지금 제가 주가 띄워놓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주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계속 바닥에서 있다가 올 3월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얼마 되죠? 300불대에서 오. 지금 1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와, 와 대단하네요. 지금 최근에는 고점에서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갭으로 상승한 다음에 계속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스트 종목으로는요. 텔라닥 가져오셨어요. 네. 텔라닥 사실 지금 이 리본고라는 그런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총 방문자 수가 네, 206%가 오른 290만 건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서 기업들의 그런 직원들을 이렇게 문제가 헬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로 방문해서 써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무료로 써보려고 했던 분들이 한두 번 써보면 네,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부자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어떻게 말씀드리죠?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악명높기로 유명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하나 안 좋은 건 미국의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코다우면 병원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 기간도 너무 길고 또 이런 진료 비용도 너무 비싼데 그렇죠. 이런 원격 진료를 받다 보니까 원격 진료비가 현저하게 네, 이렇게 싸고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구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다가 이제 리본고라고 하는 이런 메디컬 디바이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모노폴리죠. 이런 독주 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섯 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 기관에서는 이 리본고 합병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2040년까지 연평균 28.5%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네.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 원격 의료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쓰고 이게 편리하다고 느끼면 네. 끊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격 의료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이 텔라독의 질주가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마존 파머시라든지 그런 의료 시장에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의 전 분야에 있어서 원격 의료를 진료를 해주는 곳은 이 텔라독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과연 아마존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텔라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섹터별로 EPS를 보더라도 헬스케어 부분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텔라독도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격으로나 뭐 의료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할 때 예전에 그 와치 얘기 어떤 기업 얘기하면서 뭐 애플도 하고 뭐 아마존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선진국에 오히려 포함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원격 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챗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텔라독이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시장에 대한 성장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도 지금 올해만 해도 와 지금 80달러 선에서 217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텔라독의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워트 종목 세 종목씩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예, 오늘 밤은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기업은 없고요. 뭐 아시겠지만 엑슨모빌 뭐 별로 못 나오겠죠. 이제 어제 올랐던 나스닥이 하락 상승폭을 대부분 다 다시 하락으로 메꾸지 않을까. 지금 이제 나온 실적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9점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추세는 어려울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스크를 쓴다는 자체에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유럽이나 미국은 줄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이 좀 나서서 열심히 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 지금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많이 번지는 지역에 표를 얻으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더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가볍다, 가벼운 질병이고 나는 거의 이기지 않았냐를 더 그쵸. 강하게 보여주는 분이었고 약간의 방역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아쉽지만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미국에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장 대응에 있어서 과연 네.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알파벳 알파벳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9월 2일에 발굴하고 중복으로 네. 발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중에서 27배 PR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가장 낮죠. 그리고 올해 16%밖에 안 올라간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키맞추기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루 중에 많이 쓰는 이게 구글입니다. 구글이죠. 네, 구글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광고 많이 보시고 하는 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구글, 유튜브 우리가 네. 정말 생활 속에서 쓰지 않을 수 네. 없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 알파벳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미주의 고지할 이 시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